미스터트롯2 1회 방송 전 박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흥행몰이를 시도했고 첫 방송에서 시청률 22%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의 전략은 첫 방송에서 성공했습니다. 2회 방송, 3회 방송, 4회 방송 예고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박서진을 꽁꽁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선 1차전 장르별 팀 미션 예고편, 3회 방송 예고편, 그리고 4회 방송 예고편에서 박서진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3회 방송 팀 미션 본 방송은 대학부가 실질적인 엔딩 무대를 맡았습니다. TV조선 제작진이 가장 강력한 무기 박서진 카드를 팀 미션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본선 2차전 데스매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의 자격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스매치 시청률, 본선 3라운드 에이스 전 시청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TV조선이 의도적으로 박서진을 꽁꽁 숨긴 것 같습니다. 박서진이 우승하려면 본선 2차전 데스매치, 본선 3차전 에이스전, 준결승 관문을 차례로 넘어야 합니다.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던 장구의 신 박서진 역시 수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장구의 신을 내려놓고 가수 박서진으로 무대에 선 그는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목소리 하나만으로 열창했고 뛰어난 완급 조절로 오라트를 받았다. 예심 긴장감 속에서 저력으로 오라트를 받으시고 팀 미션에 참가하신 박서진 가수님, 어떤 모습이실까 무척 기대됩니다. 무대 내려오시면 수줍음이 많으시지만 진정성과 유머를 겸비하신 박서진 가수님께서는 팀 미션 함께하는 다른 가수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짧은 미리보기 영상에 비춰지는 팀 미션 장면에서 박서진 가수님 환한 모습으로 즐기시고 계시네요. 박서진 가수님과 팀 미션에 함께 동참하여 열심히 최선 다하신 가수님들 응원합니다. 꿈에 도전하시는 모든 참가자분들께 박수를 보내 이도진은 10일 오늘 TV조선 미스터트롯2 오라트 미공개 스페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라고 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2에 출연 중인 현역 에이브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도진부터 박서진, 강대웅, 최우진, 손빈아까지 함께 모여 훈훈한 친분을 자랑했다. 미스터트롯2 측은 이날 이번 시즌 참가자들의 성향 평준화된 실력으로 마스터 예심에서 오라트를 받았음에도 방송 시간의 제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공개됐던 참가자들의 무대를 담은 스페셜 방송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2를 방송한다. 최근 미스터트롯2 측은 주영훈, 박선주를 새로운 마스터로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10일 미스터트롯2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주영훈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영훈은 마스터로서 공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는 미스터트롯2 측의 물음에 시청자들의 눈이 바로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이와 같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경연이라면 더더욱 특정 개인의 의견이나 친분에 의해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주영훈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번 시즌 참가자라면 마스터 중 단 한 명과도 인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에둘러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활동 영역에서 오는 불가피한 상황이지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공정한 심사를 약속했다. 이에 과연 미스터 트로트가 논란을 해소하고 시즌 1 버금가는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